안녕하세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의 해결방법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종로에서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두드림 세무에게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얘기하다가 법인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법인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잉여금이 많은데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환을 앞둔 회사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법인 전환 이후에는 자금 인출이 제한이 걸립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환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 자금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영업권을 발생시키게 되면 법인 자금을 개인화시킬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영업권, 쉽게 표현하자면 권리금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 식당이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자기가 설비와 기존의 권리금 들어온 금액 자체가 1억이라고 하면은 1년에 순이익 자체가 1억 2억 나는 경우에 그냥 1억 주고는 팔 유인이 없겠죠. 그게 아니라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을 누군가 준다 그러면은 팔수 있는 유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하고요. 일반 회사의 경우 제조, 유통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수익, 마진이 좋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판다는 경우에 그게 남이 됐던 법인이 됐던 팔게 되면은 그 부분, 그 순이익이 법인의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0억이고요. 순이익이 2억 정도 되는 회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순자산은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영업권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순이익이 2억의 50% 정도가 됩니다. 50%면은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1억의 10%를 빼게 되면 앞단에서 2억의 50%인 1억, 그 다음에 순자산 1억의 10%인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9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9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5년 동안의 10% 할인율로 지속된다. 즉, 5년 연금 현가 계수를 적용해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 숫자가 9천만 원 곱하기 3.78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되면 3.4억 정도의 영업권이 발생이 됩니다. 3.4억 정도의 영업권이 발생되는데 무엇이 좋냐? 법인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달고 5년 동안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돼서 법인세가 감소되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 기타 소득이라는 영업권 소득이 발생됐을 때, 지금 현재, 지금 2018년 9월 28일인데요. 오늘 현재는 70%의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60%의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장점을 생각해 보고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필요경비 70%를 인정받는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인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 자산의 개인화가 가능하다. 3.4억에 대한 개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가 되고요. 단기 순이익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겠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상증법상 평가 방법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유효하지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 공신력을 더 인정받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또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사가 상증법상 평가를 한다는 그 방법을 쓰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평가 방법에서 오류는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잘 검토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 시 영업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